저희 이름은 허강지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온지 이제 6년이 됐고, 이제 북한의 고향은 함경북도 해룡시까지만 알려드리겠고요. 오늘은 두부국을 만들겠습니다. 두부국은 이제 고난의 행국 시대 때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었던 양식이었는데요. 김일성이 죽고 나서 이제 김정일이 이제 정치를 이끌어 나가면서 배국 같은 거, 양식 같은 거를 공급하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굶어서 죽어가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두부국이 서민들이 이제 고기를 잘못 먹고 없다 보니까 이제 두부 반찬이나 두부국이나 두부밥이라는 것도 유행돼 있었는데요. 이제 식구가 저희가 어머니랑 다 합하면 한 식구가 일곱 식구였어요. 근데 엄마가 자주 하셨던 그 빵이 있었어요. 옥수수 빵이었는데 엄마가 그 옥수수 빵을 팔기도 하고 먹기도 했는데 명절에는 자꾸 빵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빵이 너무 질려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이 소다를 가지고 어떻게 쓸까? 이 두부를 명절에 좀 어떻게 더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소다를 넣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해가지고 어머니가 소다를 넣고 해본 거예요. 이 두부에. 그래서 그 명절날에 미공급 시대 때, 고난의 행군 시대 때에 이제 소다를 넣고 온 식구가 배부리 먹었었던 그런 날이었었어요, 진짜. 이런 쪽지들이 있는데, 이런 쪽지들은 원래 다 뜯어내는 거예요. 북한에는 이런 두부가 엄청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원래 음식들은 좀 진작으로 좀 하지 않나요? 제가 그동안 이제 여기다가 양념을 만들 거예요. 파는요, 아주 잔잔하게 썰어야 돼요. 그래서 양념이 빨리 흡수가 되게 청양고추는 아주 더 잔잔하게 썰 거예요. 이북에도 되게 매운 걸 좋아해요. 그리고 북한에는 맵지 않은 고추가 잘안 나와요. 다 매운 고추예요. 제가 고향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북한에는 기름이 너무 중요해서 맵방울만 넣거든요. 자, 이제, 네. 잠깐만, 제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하네요. 일단 소금도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빵할때막 빵이 익으면 그 부풀어진 그 소다 냄새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물이 뽀얗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좀더 끓여야 되고.
맞아요. 이 맛이었어요. 좀만 더 끓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와! 뽀얗게 됐어요. 진짜. 이게 북한의 음식이에요. 진짜. 제가 지금 걱정했어요. 이거 어떻게 그런 게 나올까? 막 염려도 했고, 굉장히 조금 나름대로 첫알을 엿기 때문에 두부가 약간 송송송해지면서 불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가 이렇게 돼 보여도 찰랑찰랑 거리면서 이제 두부가 쫀기쫀기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맛이 딱 나왔어요. 진짜 북한의 음식 이게예요. 진짜.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두부국.